호국 보훈의 날이지만 순직한 자녀나 가족을 찾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의 유족들이 있습니다. 벌써 40년 넘게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해경 경비정 7위정 얘기인데요. 유족들은 침몰한 7위정을 포기할 수 없다며 조속한 유해 수습과 선체 인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바닷속 수심 약 100m, 1980년 1월 침몰한 60톤급 해경 72정 선체입니다. 당시 실종된 대원 17명도 선체에 함께 갇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4월 합동 탐색 끝에 가까스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산 등의 문제로 인양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72정은 또다시 관심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유족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바닷속 선체 인양과 유해 수습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체가 발견된 지 햇수로 3년째이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답답해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인양을 해서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고향에도 가고. 특히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가 유해 수습 등을 위해 예산 205억 원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와 본회의 과정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도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유족에 대한 그리고 나라를 위해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위정 인양 예산을 세워서 순직하신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경은 올해 초 현장 조사를 위한 예산 45억 원을 기재부에 신청했다며 최종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